영롱하다. 색깔 보소. 깍둑 등심 가야죠. 아, 등심 가야지. 네. 생차도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무조건 가야죠. 아, 그다음에 두툼갈비 가야지. 아, 가야죠. 가요. 다 갑시다. 그냥 오늘 끝까지 가봅시다 한번. 아, 이 국밥도 맛있겠다 여기. 아니, 남길까 봐. 왜? 그죠? 어떻게? 사장님. 예. 저희 깍둑 등심 6개랑요. 그리고 두툼갈비 4개. 4개. 아, 네. 네. 한우 생차돌 3개. 아, 네. 비빔 감자면 2개랑. 네. 아, 조금 시켰다. 조금 시켰다. 아, 네. 아, 나 다이어트 중이야. 아이고, 불 들어오네, 불 들어오네. 불 좋네요. 여기 시스템이 구워주시는 건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굽나요? 어, 저희는 구워드시기 편하게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가지고. 아하. 직접 드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우, 와우. 오우, 와우. 네, 깍두기 등심 6인분 나왔고요. 채끝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좋은 부위. 아니, 그리고 우리 햇님님의 여기 고기가 촛불에서도 좀 좋은 등급을 쓴다고 들었는데. 최고다, 최고. 야, 근데 이게 손이 많이 가야 되긴 많이 가야 되나. 이게 지금 육면은 지금. 네, 네, 맞아요. 그러네. 야, 느낌이 약간 뭐냐면 소고기가 이런 비주얼이 없으니까 참치요. 참치는 아~ 회덮밥에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하와이에서 먹는 그 아, 포케. 포케. 예, 네, 포케 스타일의. 피자만 좀 올리셔가지고요. 네. 몇 번 돌리시다가 빨간 면이 네. 사라지시면 드시면 되시고요. 그건 항상 줄 서는 질문이 이렇게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 역시. 이거 진짜 무슨 찹스텍 하는 느낌 됐다. 아, 얼마나 이걸 또 방송에서 이렇게 먹게 될 줄이야, 이거. 아우. 와. 여섯 명이 지금 고기 좋은 게 다 보여요. 고기 질이. 아무는 거? 장난 아니고. 아,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잠깐 피끼 조금만. 아니, 피끼. 아니, 이거 빨갛잖아요. 아니, 저기요. 배우 잠시만요. 열정의 레드. 아우, 제가 살짝. 유피 아니에요, 유피 아니에요. 유피 아니에요? 아예 아니야. 피끼만 가시면 돼. 아, 피끼가 아직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잠시만요. 이게 타지 않게 굽는 게 참. 사실 이제 우리 주유 식당에서는 이제 혜님님이 고기 마스터거든요. 아, 진짜? 예. 와. 이게요? 지긴 지네요. 어디죠? 신기한 방송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배고파요, 우리가. 아, 이제 슥 가시죠. 네, 가죠. 이제 먹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소금으로 한 번. 그러니까. 아, 넣었어요. 와. 와. 와, 오. 와. 아니, 좀 장난 아니다. 한 입 딱 베어보는 순간 탁 터지죠? 네. 정말. 거의 이거는 미더덕 수준이에요. 야. 보는 순간 그냥 미자덕처럼 확 터지네, 이게. 어머. 너무 맛 표현을, 수직어를 너무 많이 붙여서 하면 가끔 허언증 아니야, 약간 이런 게 들거든요? 근데 진짜 육즙이 팡팡거리네, 팡팡 입안에서. 괜찮아, 그 말은 맞네. 와. 입에서 좀 신난가 싶으면 좀 사라지기도 하고. 김에다가 싸서 먹으라고 했죠? 자, 김에다가 잠시만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 이 김을 숯불에 구운다. 이건 김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자, 김에다가 예. 고기 한 점을 일단 얹으시고요. 아, 올리고요. 어? 올리시고. 우리 여기 장. 아, 육장. 자, 올리세요. 자, 살짝 올리고요. 네. 그리고 고추냉이도 살짝 올려보세요. 고추냉이 올리고요. 네. 요게 이제 기본. 기본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와, 어때요? 너무하네. 이렇게 썬 네, 이유가 있으신가 봐, 진짜로. 나 좀 먹어봐도 돼요? 네, 드셔보세요. 파도 탈게요.
파도 탈게요. 굉장히 강하지가 않아서 이 비릿 이게 딱 한 입 씹었을 때 육즙이 팡 터지잖아요. 그 육즙과 김이 싹 만나서 싹 감싸주면서 이 장이 버섯한 엄청나요. 사실 소고기가 생각보다 물려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느끼함 좀 잡아주네. 아까 저희 들어오기 전에도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거예요. 야. 이거야. 오. 와.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것도. 이거 되게 우리 아는 맛인데 맛있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입맛 싹 올려주는 역할도 하죠. 청양고추 하나 딱 얹어서 드셔보시면 게장 맛있더라고요. 어머, 빨간고추가 구우니까 좀 달달해졌어요. 원래 등심 2두께로 먹으면은 아 이거 되게 계속 씹는데 이거 이게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그 등급. 아 근데 저는 진짜 이 고기가 진짜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주고 싶은 고기. 내가 여기 스픽할만 하죠. 와 진짜 아주 그냥 기름칠 그냥 제대로 하네요. 몸보신. 정말 완전 제대로 될 것 같죠? 완전 시작하겠습니다. 중갈비 3인분 나왔고요. 중갈비 3인분 나왔고요. 갈비를 두껍게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스테이크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와. 와. 두툼하네요. 우리가 그때 태아 씨랑 먹었을 때랑 조금 또 느낌이 다르네. 그거는 약간 좀 LA, 그거는 진짜 LA 갈비 같았거든요. 좀 두껍긴 했지만 좀 다른 식감이고 완전 생이니까. 야 되게 특이하다. 생으로도 드셔본 적 없지 않아요? 생도 없고 이게 두꺼운 것도 없고. 올릴까요? 이제 시작할까요? 좀 더 약간 씹는 맛이 있는 정도의. 생갈비 이렇게 두툼한 거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두껍다 근데. 이게 확실히 숯이 좋으니까 화력이 엄청 세네. 와. 아 우리 살이 탱탱해요. 탱탱. 아 진짜 두껍다. 이렇게 보면 등심인 줄 알지 이걸 누가. 그러니까요. 내려가 뭔지 알아. 양념 없는 LA 갈비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이 부위가 조금 냄새가 그래서 좀 나니까 양념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육향이 세다고 느끼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누리네가 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포인트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태만 봐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아 이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쪽 살은 거의 끝난 거 같아요. 지금이에요. 자,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좋아요. 요거는 기본 일단 소금부터. 소금 먼저. 왜냐면 육향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 이걸 좀 이쪽으로 살짝 당기고. 일단은 냄새는 누린내 하나도 안 나요. 냄새는? 오. 정말 기분 좋은 고기 냄새의 숯불향. 소마 사 찍어서. 어우 냄새. 눈이 하나도 안 나요. 깍두기랑은 완전 살이 다르네. 등심보다 큰 것이 뭐. 기분 좋은 저항감.
이게 원래 LA 갈비가 재워 먹다가 연속 자음까지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좀 질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질긴 느낌하고는 완전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빡뚝빡신 부드러운 식감이라면 진짜 부드럽죠. 이 두툼 갈비는 씹는 맛이 좀 있고 그리고 다 씹었을 때 다른 입질이 나나요? 완전 달라요. 요건 약간 기름진 약간 부드러운 육향이 여기 더 나요. 진짜 고기향이 나 갈비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확실하게. 버섯장. 육장. 아 육장. 자꾸 듣고 싶어. 잘 나오네. 이거 다 맛있었어. 네. 김문하님 비빔 감자면 나왔어. 아, 이거 고명으로 치다니 너무 예쁘게 나왔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비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약간 쫄면 것 같은. 근데 약간 감자면이라고 했죠? 아, 진짜 쫄면 것 같아, 쫄면. 어, 윤기가. 윤기가 엄청난데요? 아이고 괜찮은데. 와. 야 근데 진짜 야 햇님 누나 진짜 맛있게 드신다.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진짜? 근데 색깔이 되게 흰색이라서 뭔가 그냥 하나도 없는데딱 맞아요. 정말 뜬금없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단맛이 조금 그리고 색깔이 되게 희귀해가지고 약간 싱거운 하더니 뭔가 그냥 하나도 안 싱거. 딱 맞아요. 아, 고기 살짝 싸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생차돌에 싸먹었는. 어머! 차돌도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럼 다음 고기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좋죠. 다음 고기. 신나겠습니다. 아, 예. 한번 불판 좀 동판으로 갈아드리고 숯도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오. 약간 근데 불판이 불고기 불판 같기도 하다. 어, 네, 그렇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차돌은 되게 얇고 철판 같은 데다가 많이 하는데 냉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물고기판 차돌 상상이 안 간다.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차돌은 저도 이렇게 두껍게 생으로 안 먹어봐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문하신 생차돌 사이즈. 장난 아니야. 만져봐. 아니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두꺼워요 지금. 어느 정도 두껍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거 약간 삼겹살처럼. 우와 반. 아이고 감사합니다. 삼합 아, 너무 좋지. 장흥에서 이렇게 많이 먹죠. 그러니까 야, 차돌이 와 근데 생굴은 이런 색이군요. 일단 어떻게 올려볼까요? 약간 올려본데? 치소를 놔야 되는데. 이거야. 아니 이 차돌 너무 좋아. 아, 자극적이다. 야, 근데 이게 차돌이 역시 두껍게 쓰니까 확 안 쪼가리네. 그쵸. 네. 그리고 이거 약간 진짜 두툼해가지고 이 식감이 어느 정도 그럴지 너무 궁금해요. 오! 아, 냄새는 완전 차돌박이에요. 그 고소한 냄새.
이제 차돌이 또. 아, 금방인가? 네, 금방이고 가지고. 아, 야, 빨리. 아이고. 빨리 지금 고기만 좀 먼저 먹어볼까요, 그럼? 아, 네, 네 좋아요. 버터 말랐나? 응? 아니 버터 바른 것 같아. 와, 와, 이건 고기 육향하고 고기 기름의 그 고소한 맛에 끝판왕인데요? 그냥 끝판왕인데? 진짜 버터 바른 것 같아. 어떻게 차돌에서 이런 향이 나죠? 이게 놀라운데? 내가 볼 때는 고기에 뭐 약간 안 보이는 양념을 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어, 또 향이 진짜 나는데요? 아니, 보통 갈비도 그렇고 사실. 근데 그거는 보시면은 양념이 안 돼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삼합으로. 삼합으로, 와. 관자랑 아, 버섯이다. 와, 저는 꼭 지순서로 드셔야겠다. 그냥 버섯은 버섯대로 식감 좋고 간장은 식은지도 모르는데 들어갔네. 부드럽고 아니 버섯 향도 너무 좋고 삼합은 도대체 누가 만드신 거예요? 상 드려야 돼요. 진짜 똑똑해요. 노벨상 드려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아까 식품 요거 하나 퍼먹고 이거에 약간 양파를 넣나요? 맛있어요? 이건 이 조합인데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찐맛집이 맞네. 찐맛집이 맞아. 나는 바로 시키죠. 바로 시키죠. 생 소갈비 한 판 시키면 돼. 한 판 가야죠. 아 일단 한 판이야. 네. 일단 한 판. 그럼 한 판 양념 소갈비는요. 200g이에요. 일단 사. 사죠. 4인분. 네, 그리고 풀라면 요거는 아 꽃배기가 있네. 꽃배기 주세요. 그 다음에 함박 스테이크. 함박. 근데 여기가 진짜 얼마 안 된 집 맞아요? 여기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아, 이런 걸 보니까 새 거네요, 이런 게. 아, 그러네. 근데 인테리어를 일부러 저런 옛날에 가면 다 이거였는데. 아이고,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진짜 맛있어 보이신다. 와, 왔어요. 오, 야, 때깔 봐. 어머머. 테이블에 한 판이면 부족합니다. 100% 저희 테이블에 한 판이면 부족합니다. 마블링 보세요, 마블링. 예쁘다.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니, 너무 이쁘다. 고기가 너무 예뻐. 진짜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보는 것 같잖아요. 이래서 생갈비를 추천했나 봐요. 마블링이 있잖아, 쌀. 갈비살에도 원래 이렇게 마블링이 있나? 아, 근데 고기가 벌써 너무 좋아 보인다. 갈비 갑니다. 올라갈까요? 와, 때깔 너무 좋아, 때깔 너무 좋아. 아이고. 야, 이거. 숯도 너무 좋아. 아, 이게 고기가 탁하네요, 아주. 이거 한 번 뒤집어주세요. 네. 그 고기 쪽이 약간. 아, 예,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옆으로. 예, 치우고 도저히 쑥 들어와야 되겠다. 쑥 들어와. 아, 이거 먹어도 되겠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이거 곰프로가 또 이런 것도.
정확하게 보시네. 옆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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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근데 금방 익네, 금방 익어. 그래, 소니까. 아, 좋아요. 와우! 고기 너무 잘 구우신다. 와, 썰리는 게 너무 부드럽게 썰리는데요? 아이, 그렇네. 아이, 잘 구우셨다. 좋아요, 나 너무 좋아. 아이고. 약간 좋아, 좋아, 좋아. 살짝 끝이 크리스피하게. 와, 지금이다. 지금, 지금. 너무 먹어요, 잘 구웠다, 너무 먹어요. 잘 구웠어. 지금이에요, 지금. 시원시원하게. 야, 이게 지금 구우는데도 육즙이 쫙 빛난. 빨리 먹어요. 아, 네.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이야. 좋습니다, 아주. 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다. 부드럽죠, 부드럽죠. 육즙이 쭉쭉 나오죠? 너무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갈비찜 특유의 이 사장님 생각보다 빠다리 좀 다르셨나? 이 갈비찜 특유의 이 고소함. 아니 왜 순고기잖아 이거. 왜 숙성고기처럼 약간 향이 있어요? 아 너무 고기, 맛있어요. 고기 자체가 그러니까 치즈나처럼 꼬리꼬리 꼬리꼬리 맛이 있어요. 되게 고소한 맛이 있고. 근데 고기가 너무 맛있다. 왜? 너무 부드럽네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게 두꺼운데도 가위로 이렇게 자를 필요도 없어. 이거 그대로 먹어도 다시마 먹을 수 있어. 이게 녹아서 그래, 입에서. 왜 버터를 바른 것처럼 이렇게 고소한 맛이. 우와, 이거 너무 좋아. 혜님 찬스 쓸게요. 혜님 찬스. 이거 하면 안 돼요? 와, 고기를. 소급 상도 20인분 드시고 혜님이 무조건 추가를 해야겠다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찬스를 바로 쓸까요? 깔끔하게 20인분 맞추죠. 잘 씹어요. 진짜 맛있어 보인다. 제발 써주세요. 너무 맛있어. 한 판이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한 판 말이 안 돼요. 이거 각자 한 판이었어야 돼요. 혜님 찬스 각자 한 판. 근데 여기에 너무 부드럽고 이 연통을 보면요. 이 한쪽 면이 구워졌을 때 네. 여기 앞에 있는 바다를 버터를 살짝 올려서 바다를? 버터를요? 얹어요? 다른 한쪽 면을 구울 때 올려서 그러면 더 고소하게 먹을 수 있다. 이거 약간 스테이크 구울 때나 그러니까. 이렇게 먹잖아요. 버터 좀 줘보세요. 나 한번 해볼게. 갈비에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거를. 완전 스테이크 먹는 맛이죠, 스테이크. 진짜 크게 하신다. 어때요? 근데 완전 달라져? 많이 안 느끼해, 버터도. 안 느끼, 안 느끼해. 그래요? 궁금한데? 이거 완전히 그냥 미국 맛이야, 미국 맛. 아, 그래요? 나는 먹을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정도까지 올려도 안 느끼해. 안 느끼해요. 버터 많이 해도 괜찮아요. 진짜 나 확실하죠? 네. 조금씩 믿고 가요. 충분해, 충분해. 저도 궁금해요, 버터. 완전 스테이크 먹는 맛이죠, 스테이크. 근데 네.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런 맛은. 그러니까 갈비에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런 거를. 약간 부대찌개에다가 치즈 얹은 맛,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한국적인 맛에다가 갑자기 이국적인 향이 확 도는 향. 버터가 들어가서 느끼한 게 아니라 그 소고기의 향을, 향 풍미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느낌. 아니 저는 되게 이국적이지 않아요? 이국적이에요. 아니 완전 저는 버터를 해서 먹어본 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 향이나 이게 너무 이국적이라 깜짝 놀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아 뭐 이게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네요. 너무 맛있어요. 기다린 만큼 진짜. 와 버터가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죄송한데 좀 천천히 드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이거 다 드세요. 버프로님. 제가 할게요. 드십시오,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드세요. 너무 맛있다. 아이고. 잘 드셨다. 좋아요. 나 너무 좋아. 자, 고기 탑니다. 고기 탑니다. 좀 드세요. 버프로님 거의 뭐 기계처럼 구우시네요. 아니, 우리 고생한 곰프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아닙니다. 전혀. 바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에 늦게 올수록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김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고기예요, 또 이게. 아, 근데 갓김치 먹어보고 싶은데. 와, 김치 너무 시원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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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 무조건 드셔보세요, 빨리. 자, 자, 좀 드세요, 좀 드세요, 좀 드세요. 이 김치는요, 이게 물을 많이 넣어서 물이 많이 생긴 대신에 되게 시원하고 슴슴하거든요. 근데 끝맛이 약간 얼큰해, 칼칼한 맛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랑 먹었을 때 느끼함을 싹. 김치? 김치. 아, 어떻게 그럼 김치를 한번 먹어봐야 되나? 아, 김치 먹어봐. 김치로? 김치가 괜찮네. 김치가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진짜로. 완전. 아, 시원하죠, 시원하죠. 배추 자체가 너무 시원해요, 그냥. 근데 나는 이런 김치가 너무 좋더라. 그냥 약간 샐러드 같은 느낌이 있는 상큼한, 상큼한 김치. 이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양파 페어링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양파 페어링해서. 아유, 맛있게 드시네. 저도 양파. 양파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깔끔하게 끝내줘요. 입가심이다, 입가심이. 매력, 너무 매력적이죠.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이거 햇님, 햇님 찬스 쓴 거예요? 네. 아, 그치. 자. 나 이제 다 먹었어. 너무 다 먹었다고요? 다 드셨다고요? 세 점 먹었어. 세 점 언제 드셨어요? 근데 너무 배불렀어. 너무.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이야. 좋습니다, 아주. 완전. 해볼래요? 양념은 안 먹어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원피 생갈비. 아니 지금 아직 먹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 맨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맛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소하죠. 자, 박소연 씨, 부작 부리지 말아요. 어, 배불러, 배불러. 어떻게 양념을 묶었는지 이거 계속 좀 먹겠어. 나는 이게 너무 맛있어. 야, 와, 드디어 시작했다. 어우, 잘 드시네. 근데 나는 이런 김치가 너무 좋더라. 근데 약간. 근데 되게 이국적이시하다. 아니, 완전 저는. 나 왜 이렇게 자꾸 이제 눈이 감기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양념을 한번. 네. 양념 구울까요? 양념 구워요, 양념. 아. 추가한 거 올려드릴게요. 네. 어, 예, 양념. 양념인가요? 생입니다. 네? 저희가 햇님 찬스를 못 들어서 그러는데 몇 개 시키셨죠? 네 판. 네 판, 예, 각자 한 판. 600g에 다섯 판이면 3,000. 다섯 판? 다섯 판? 3,000? 다섯 판이면 3,000이죠. 지금 3kg를 먹은 거네, 지금? 그렇죠, 그렇죠. 3,000g이면 3kg죠. 3kg 드신 거예요? 제가 다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양념 먹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양념 안 먹냐고요. 햇님아, 우리 양념 언제 먹어? 저는 햇님이 아니에요, 언니. 언니. 경찰이요. 네. 박소연 씨, 우리 해님님 찬스 때는 그거에서 코달지 않기로 저희가. 맞아, 나 눈치 안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진짜. 원망의 눈빛으로 보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노 눈치. 눈치?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인가요? 와, 다시 시작인가요? 이게 물리지 않아요, 물리지 않아요? 제가 유일하게 물리지 않는 게 고기예요. 저도 그거 이해해요, 저도 이해하는데. 저희 주전 식당에서는 음식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아, 오, 와 이거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이고. 아, 아까 그 갈비의 양념이네. 근데 보통 양념 갈비 하면은 약간 브라운색으로 색깔이 약간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밝은 빨강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런 양념 구이는 사실 한국식은 아니고 약간 일본식에 가까워요. 야끼니코 느낌. 야끼니코 같은. 네, 살짝의 어떤 양념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묻힌 정도만 해서. 우리는 되게 많이 하루 막 이틀 재워놓잖아. 그렇죠. 숙성해가지고 재워놓죠. Slow on business, call up anybody I know and they will tell you that famous pretty new, but I've been used to people judging me. That's why I move the way I move and why I'm so in love.
난 진짜 근데 이 갈비였으면은 진하게 재워놨으면 좀 별로였을 것 같아. 고기가 딱, 좋아서. 어, 지금 정도가 좋은 것 같아. 우리 저희가 기존에 생각한 어떤 한국식 양념갈비랑은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 맛있겠다. 고기가 얇아가지고. 이것도 금방 익을 것 같은데요? 금방 익을 것 같아요. 오, 너무 맛있겠다. 아, 분량이 확 나요? 응. 너무 맛있는. 이게 수채 향이 있어. 큰 거 집으셨네요, 근데. 우리나라 양념갈비, 한국식 양념갈비는 조금 투박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통에서 조금 맛을 바꿨어요. 그죠? 맞아. 약간 일본 그 화로 그 느낌도 있고, 좀 가벼운 양념갈비. 맛있다. 이봐. 어머머머머머. 분량이. 이게 그냥. 맛있다. 너무 그렇게 막 달거나 짜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과일 갈아서 연유 하신 것 같아요. 배즙하고 이렇게, 네, 이런 거, 파인애플 뭐 이런 거, 사과 이런 거.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부드럽고 일단 기본 생이 너무 맛있으니까. 양념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만 먹고 가기는 조금 또 아쉽죠. 가야 돼, 가야 돼. 그죠? 안 먹으면 이거 좀 서운해. 제가 할게요. 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우와. 나왔다, 나왔다. 라면 올려드릴게요. 와. 아, 이게 짧은 게 아니구나. 아우, 라면을 또 이런 라면은 또 처음 먹어봤어요. 아, 신라면 오랜만이다. 오, 그죠? 비주얼은 지금 엄청 도전적이에요. 엄청 강력해요. 아, 근데 뼈가 엄청 두꺼운데, 와. 아, 고수! 고수! 고수가 들어갔다, 신국물에? 네. 나가사키 우동처럼 팔팔할 수도 있죠. 근데 골수를 여기다 내리면 어떤 맛일지. 근데 이거 이렇게 골수 구워서 파는 데도 있어요. 아, 근데 그런 건 잘 안 먹어봤어요. 골수 구워서 먹어보고 이러진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머머머, 아, 이렇게. 그렇지. 신기해라. 아, 이렇게. 이거는 잘 몰랐어요. 오, 원래 이렇게도 먹어요? 응. 이렇게 해서 골수 파는 집도 있어. 아, 먹고 맛 표현 좀 해주세요. 이거 안 드실 거예요? 아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지금. 이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한 젓가락 또 먹어야 되나? 약간 다시 시작한 느낌. 항상 그래도 먹어는 이거, 보세요, 항상. 궁금하셔서. 일단 면만 먹어볼게요. 드세요, 먼저 드세요. 알았어.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내릴게요. 아, 밖으로 좋네, 밖으로 좋아. 아, 왜냐면 내가 생각보다 세요. 생각보다 세요? 엄청 세요. 뭐가 세, 뭐가 세? 맛이. 아, 그래요? 슴슴한 곰탕 아니에요. 완전 곰탕인 줄 알고 있다가 뺨 맞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후추의 화한 향도 확실히 있고요. 세죠? 하향이, 하향 때문에 약간. 하향도 있고, 고구 향도 있고, 약간 뺨 맞은 느낌 뭔지 알죠? 생각보다. 나는 그 국물을 안 먹었는데, 그런 느낌이 뭔가 같지. 골수의 녹진함이 좀 있네. 골수구나, 그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곰탕 느낌이 살 있는 거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약간 이국적인 라면인데, 이거를 한국 라면이라고만 딱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약간 이국적인 라면이에요. 생각보다. 나는 국물을 안 먹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제 합작품이야. 한국의 그 사골, 한국의 이런 느낌도 있고, 일본의 그 시원한 또 그 맛이 또 야가사키 느낌도 있고. 이게 지금 나라 세 개가 합해졌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중국 본토에 가면은
짜장면이 달라요. 우리가 먹는 짜장면과 다르거든요. 우리가 아는 어떤 라면과 닭의 맛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변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훨씬 맛있는 어떤 느낌이 드는 그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와. 와우. 아, 이대로 먹는 게 아니구나. 이걸 갈비 한박이요? 네. 와, 치즈다. 야, 비주얼이. 갈비 손질하고 나온 걸로 만든 거. 조심하세요. 오. 와. 야, 비주얼이. 어머. 와, 여기는 소리로 주문시키게 만든다. 옆 테이블에서 이런 소리 나면은 100% 이거 남주문하죠. 가야죠. 그리고 모든 식재료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네요. 갈비 손질하고 남은 부위로 함박 스테이크를 만든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익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칠해가지고 진짜 남는 부위를 잘 이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배가 터질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박소연 씨 지금 이거 못 가는 거예요? 맛은 하나 보려고요. 진짜 왜 끝까지 가시네. 아, 이 치즈는 너무 먹어보고 싶다. 치즈요. 일단 요만큼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아, 근데 와, 자르는데 부드러움이 느껴져요. 부드러움. 와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것도 우리나라 그 고깃집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비주얼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요? 어때요? 와, 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이건 약간 사이드 메뉴로 생각하고 그렇게 막 기대 안 하고 있는데. 아, 양파. 떡갈비에 가깝습니다. 와, 부드러워. 와, 와, 부드러워요. 맛있네요. 포테이토, 우리 메시드 포테이토. 이 정도로 고기로만 하기에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 들어가면 바로 녹아요. 진짜 빵가루 같은 우유 뭐 이거 이런 뭐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이 일정하게 부드러워. 일정하게. 너무 맛있다. 진짜. 아니 우리가 200여 분의 손님분들이 픽하는 원픽 메뉴를 팀을 합심해가지고 하나의 원픽을 골라야 되는데. 모듬, 곱창, 곱창, 구이, 곱창 모듬 구이, 곱창 전골, 국수, 그리고 그다음에 특양밥. 산다라박 씨가 오늘 촉이 좋으니까 산다라박 씨는 뭐예요? 그 식당의 간판 메뉴죠. 곱창 구이. 그래, 오늘 우리 다라 씨가 또 게스트니까 예. 따라가겠습니다. 곱창 구이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났어. 곱창 모듬 구이. 역시 역시 이래. 우리 이랬습니다. 잠깐만. 근데 그 밑에 뭐가 좀 줄줄줄 모았어? 뭐 좀 읽어봐요. 그 밑을 못 봤는데? 단, 베네핏은 정답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곱창 모듬구이가 왜 원픽 메뉴가 되었는지 맞춰주세요. 안 주겠다는 거잖아.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 지능적으로 못 대줬어. 아, 그래서 선물이 뭔데요? 어쩐지 한 팀으로 시키는 이유가 있었네. 아, 냄새가 근데. 아, 냄새 장난 아니다. 와. 와, 약간 양념 냄새인데, 이거? 간장 냄새 냄새 나지? 아니, 여기서 왜 와플찜 냄새가 나요? 와플 하나 먹자. 아, 와플 하나 먹읍시다. 와플 하나 먹을까? 맛있다. 맛있네요. 기본 플레인으로 했습니다. 혜님님 뭘로 할 거예요? 대창을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전 제일 좋아하죠. 그렇지. 아, 근데 이게. 여기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생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양념이 조금 돼서 나올까요? 그거에 따라서 대창 맛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곱창 맛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살짝 양념이 돼서 나올, 초벌도 된다니까. 일단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건 대창이에요. 나 대창. 대창? 그럼 저는 곱창 합니다. 뭐? 아니 추가를 대창을 추가하지 누가 곱창을 추가해. 왜냐? 저는 다시 클래식으로 회귀하기로 했어요. 잠깐만, 근데 이거를 상품이 뭐 음식을 더 주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아, 왜요? 그러면 전 염통. 아니, 뭐야. 아, 이걸 안 맞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서비스 받으면은 좀 곤란해지거든요. 귀여워. 배창 둘, 곱창 하나, 염통 하나. 어, 뭐야, 그요? 어, 어, 어머, 어. 바로 이게 어, 나오는구나. 어, 뭐야? 함량인가 본데요? 함량인가 본데요, 이거? 염통인가 봐. 일단은 1위가 뭔지 봅시다. 자, 공개합니까? 네, 공개해 주세요. 나는 아니다. 곱창. 곱창. 어, 나 대창이었어요? 우와, 근데 곱창이랑 대창이랑 1% 1% 차이. 아, 1% 차이예요? 네. 어, 한 입 우리 먹을 수 있어서. 사채인가? 이게 뭐지? 저거 버섯. 아유, 어떡해. 맛있어? 맛있어요? 와. 안 느끼하고? 안 질기고? 곱이 계속 흘러나와. 봐봐, 이 불도함. 야. 아니, 곱이 흘러나오네. 이 크림보다 많이 나와요, 곱이. 어, 진짜로? 응.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빨리 먹고 싶어. 아. 어, 나온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춥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추워졌어. 오늘부터 확 추워지지 않았어요? 어저께도 이렇게 춥진 않았어요. 언제 오셨어요? 7시요. 이제 몇 팀 뒤에 들어가세요? 아유, 축하드려. 이제 들어간 뒤야. 야, 이거 세상에나 이거. 근데 산다라 박씨가 또 추위를 많이 타시는데. 어, 어디로 떠시는데? 잠시만요. 저는 좀 더워요, 사실. 아니, 괜찮아요. 어머. 얼어 죽을 것 같아. 근데 감기 걸리시면은. 저는 괜찮아요. 아, 건프로 얼어 죽어. 이거 좀 덮으세요. 감사합니다. 줄 설만 하죠? 예.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얼어가지고 머리통이. 머리통이 얼었어. 움직이면 더 추워서 가만히 있어요 지금. 근데 귀가 엄청 빨개지셨어. 에휴, 무슨 일이야 이게. 아이고, 전화만 기다렸는데. 아이고, 진짜 조심. 드디어. 자. 아이고. 안내가 되게 넓었네요. 어머나, 오늘 6만 명이 오셨어요? 50, 100, 1000만. 우와. 수기로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좀 감동이다. 6만 1343번째. 너무 신기하다. 야, 죄수 번호 61342. 아, 왜 죄수로 갑니까? 맞아. 6134, 다 드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다 뽀개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먹어보자, 한번. 메뉴가 네 가지밖에 없어요. 아, 깔끔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어, 네. 그거 한번 그렇게 주문해주세요. 네, 사장님. 진짜? 나 아이라 주문 잘 못했는데. 어,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여기. 사장님, 아, 저희 주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아, 뭔가. 처음 알았네요. 아, 저 그리고 양파다. 와, 반찬이. 오, 딱 좋다. 약간 다라 씨가 좋아하는 어떤 조금한 느낌 아니에요? 어, 양무침이다. 이게 양무침. 아, 양무침이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 먹는 거 한번 보실래요? 양무침 처음이시죠? 아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비주얼이 그냥 야채 무침 같은데요? 어, 그런 네.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일단 냄새 하나도 안 나. 어, 근데 이 양무침 좀 특이하네. 진짜 후회 안 했어. 이거 너무 부드러워. 하도 안 질겨. 뭐예요 이거? 왜 씻는 게 없어요? 양무침이 부드러운데? 소금이 이 끝맛을 조금 막 두드리는 느낌?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입에 맞으세요? 어, 예. 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첫맛은 그냥 진짜로 채소 무침처럼 그냥 상큼한데 뒷맛에서 그 양 특유의 맛이 살짝 올라오면서 어, 양이다. 근데 씹을 때는 하나도 안 질겨. 꼬들꼬들 그냥 아주 양 무침 요게 그냥 아주 별미네. 어허요! 어허요! 어? 감자 있잖아요. 아, 그거 주신 거예요? 네. 저 감자, 양파, 버섯 다 나오잖아요. 아, 있네. 아, 근데 초벌 자체가 그냥 지금 집어먹고 싶네요, 진짜. 맛있겠군. 네. 아, 대단 맛있다. 아, 배운 사람. 아, 기름을 위해 부어주시네. 배운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죠.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따로 반찬처럼 집어먹는 건가요? 어, 네. 네, 그 기름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야, 이거는 그냥 불고기 같다. 네? 한번 넣어버리면 질겨지니까 일단 한번 씻었거든. 아, 지금 먹어도 되나요? 바로 드시. 예. 어우, 감사합니다. 저 먹겠습니다. 가시죠. 가신가요? 일단 곱창부터. 순정으로 한번 먹어야 되나? 곱창 드셔보세요. 야, 그냥 냄새도 엄청 고소해. 근데 양념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기다려왔던 양파와 어때 슈프림 어머 오, 이렇게 저는 기다려왔던 양파와 함께 맛있는데요? 돼지곱창이랑 또 다른데 매력적이죠? 어, 안 질기네? 누린내가 안 나게 되게 잘 씻고 연육작용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껍질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는데? 이 고소한 게 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이거? 곱? 이 기름이 홍미지 먹고 있는 것처럼 약간 녹진해져가지고 완전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쫀득쫀득을 씹히면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게 죄송한데 몇 인분인가요? 4인분. 선생님이 4인분을 혼자 드시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12인분 먹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찬스를 바로 쓸까요? 오늘부터 새 코너 속에 코너가 생겼습니다. 어, 뭐죠? 팬님님 찬스가 있는 거예요. 팬님 찬스? 팬님님이 무조건 추가를 해야겠다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딱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요. 우리 그냥 깔끔하게 20인분 맞추죠. 갑시다. 자, 그러면 다라 씨가 한번 시원하게. 네, 그럼 저희 모든 부위 16인분 추가해주세요. 세상에. 박수정 이겼다. 박수정 이겼다. 그건 사라집니다, 다라 씨. 아, 예. 왜 대창이 곱창하고 0.1 몇 프로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야? 확실히. 네? 어, 맛있어. 엄마! 입에 맞으세요? 괜찮으세요? 기름, 맞아요. 기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원래 기름이랑 안 좋아하는데. 그건 사라집니다, 다라 씨. 오! 이거 되게 철판구이 같다. 껍질을 한 겹을 벗긴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씻다 보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냥. 무코머리 쳐지다 넘어가. 왜 대창이 곱창하고 0.1 몇 프로 차이인지 알겠어요?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대창하고 곱창 같이 드셔보세요. 어머! 근데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부드러워서 잘 씹혀요. 와, 이거 이런 콜라보를. 아, 태어나 처음으로. 두 개를 같이 와 콜라보를 와 내가 진짜 이런 걸 내가 해보다니 아유 잘 드시네 아유 잘 드시네 두 배의 감동이야 두 배의 감동 이거 조금 더 염통 빨리 드세요 나 염통 하지 염통 갈래 오 나라 씨
야, 양통 너무 부족다. 버터 맛이. 약간, 맞아요. 진짜 냄새도 안 나고, 약간 고소하면서, 그렇다고 느끼하지가 않고. 세 가지 다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7분 만에 4인분이. 이거 봐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순식간이야, 순식간. 아이. 아,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아, 오랜만에 허그. 아, 오랜만에 허그.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설레네 이게. 아, 정말 오늘 맛있네요. 아, 나. 오케이. 좀 더 들어가, 좀 더 들어가야 돼. 네. 여기. 이렇게. 어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머, 어떡해. 진짜 맛있어 보인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아, 한번 해보시게요. 와, 진짜로? 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고고고. 아. 아. 잘 드시네. 드시네. 아. 설탕 조합이거든요. 아, 누가 봐. 네, 덥나요? 중소식자네. 아니야, 중식. 중식자. 포차 빼버려 이제. 오, 맛있겠다. 이게 뭐야? 오, 맛있겠다. 마즈소가 같기도 하고, 그 아니면은 라구 파스타 같기도 해요. 아, 라구 같네요, 라구. 오, 맛있겠다 이거. 자, 한번. 아니, 먹어보시죠. 맛있을 것 같아. 전혀 자극적이지 않네요. 온면이 아니라 냉면이었네. 냉면. 완전 냉면이네. 처음에는 약간 깔끔한 된장 맛이 오다가 마지막에 약간 매콤함이 올라와요, 살짝. 와, 근데 이거 잡아주네요, 그래도 이게. 느낌 잡아주네. 아, 형님 진짜 잘 드신다. 야, 이거 세 번째 판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 야, 진짜? 저는 진짜 못 먹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더군다나 소곱창은 또 안 먹어보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다 했는데. 거치죠. 네, 저는 엄마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 근데 여기 대부분 요리가 돼서 나와서 너무 좋네요, 진짜. 잠깐만. 어? 여기 뭐 들어가 있어? 여기 뭐 시원해 보여, 이게? 야, 근데 거의 비주얼은 매운탕이다, 매운탕. 이거는, 아, 제가 볼 때는 닭볶음탕? 약간. 오.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곱돌이탕? 곱돌이탕. 깻잎향이 너무 좋아. 가보겠습니다. 어우, 맛있게 드신다. 느끼 안 느끼, 그것만 얘기해줘. 나 느끼 안 느끼, 그것만. 와, 느끼 안 느끼. 지금 느끼는 중. 아, 느끼는 네, 중이에요. 느끼한지 안 느끼한지는 제가 지금 느끼고. 오케이, 내가 너무 급했어요. 이거 나래 씨 좋아하는 탕인데요, 이거? 너무 깊어요. 뻥 뚫려. 아, 이거는 시원 쪽이야. 시원 쪽이야. 묵직한데 시원 쪽이야. 시원 갈가하고 찐해가지고. 묵직함이 확실히 있어요. 와, 이거 속구리형인데요, 약간? 장면 가야 됩니다. 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젓가락 하나 드릴게요. 인형 뽑기처럼 이렇게.
아, 지쳤어. 아이고, 아, 지쳤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금만 건져드릴까요? 이렇게? 아, 네네네. 요 정도? 요 정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우, 좋다. 아, 현장에서 뜨시는데 혼잣말 하시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혼잣말이 생활화 되신 분이에요. 저는 오늘 다라님 왔다 갔으니까 요 캐릭터 저 갖고 갈 거예요. 혼잣말 캐릭터. 어, 그래? 많이 무서울 것 같은데. 아, 진짜 잘 먹는다. 어, 이 캐릭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귀여워요. 제가 나중에 달린 캐릭터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달린, 해님 달린. 달린, 달린 아, 캐릭터. 부캐로 그냥. 네. 포토씨까지 다 먹네. 혼잣말 해야지. 아우, 뜨거워 죽을 뻔했다. 햇님하고 김치가 너무 좋아. 아, 이거 우동사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동사리 가야지. 우동사리 가야지. 우사 가야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야, 바글바글 잘 끓는다. 아, 갑자기 또 보니까 또 먹고 싶어. 면 드실 분은 지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요 정도만 갈까요, 요 정도? 진짜 요 정도만. 나도 파야지. 파야지. 나도 요 정도만 먹어야지. 역시 우동살인가요? 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거는 이 전골만 드시러 오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녁에. 면치기, 둘이 한 번에 할까요? 햇님과 달님의 면치기. 준비, 시작! 아니죠, 다라씨. 다라씨. 잡아봐. 아니죠, 다라씨. 다라씨. 면을 뱉는 거 아니죠? 지금 데려. 면이, 데려. 면이 이것만 하고 있어. 아, 이게 면치기인데 이게 국물이 튈까 봐. 아. 잘 못했어요. 이거는 이 전골만 드시러 오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녁에. 아. 많이 이런 걸 못 봐가지고. 뭐야? 뭐야? 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비주얼이 나와서. 야, 저도 함박 스테이크 아니에요? 우와, 우와. 한번 잘 비벼볼까요? 아주 고급지게 계란 두 개를. 야, 이건 어떻게 비벼야 되나? 아니면 이건 정확하게 소분해서 딱. 아, 나 좋아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어, 센스. 날치알도 들었네. 날치알도. 약간 실파도 드신 것 같죠, 그죠? 약간 파기름 드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특양박이 맛있다니까 나도 한번 먹어나 보고자고. 아이. 맛있네. 나 이 집 볶음밥 맛집이는. 네, 약간 음식도 약간 그렇죠. 혹시 중국집에서 김치 볶음밥 날치알도 오도오도 퍼지면서 되게 볶음밥 되게 진해요. 특양박이 맛있다니까 여기가 사이드 레시피들이 이국적인 조합들이 많이 있네요.